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원데이에는 7개의 교당과 단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송촌교당의 배현성 교무님과 원불교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촌교당은 어떤 교당인지 먼저 네. 소개해 주실까요? 서울 성북구 장희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지역은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하고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촌교당에 갈 때마다 참 교당이 아늑하고 3층으로 된 예쁜 교당, 특히 예. 하늘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그 모습을 자주 봤었는데요. 예. 한 가지는 그 바로 앞에 대형 교회가 아주 큰 게 있어서 예. 조금은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드는 그런 곳이긴 합니다만. 예, 처음 교당을 지었을 때는 멀리서 원불교가 보였는데 그 대형 교회가 저희를 딱 가로막아 있어서 교도님들의 아쉬움은 커요. 그러나 그건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일이고 그 교회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그래서 성탄절 날 축가를 부르러 저희 교도들이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물을 주고 축가를 부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좋은 이웃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이웃이라는 말씀 정말 따뜻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송촌교당의 교화 활동을 저희 매거진원을 통해서 자주 알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원불교 문화예술 활성화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로 되셨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으로 참여하시는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예, 네, 저희들이 송촌행복대학 운영과 또 은혜나는 웃는 얼굴 사진전을 통해서 문화 감수성 및 그 지역 주민의 그 행복 플러스를 네. 위한 그런 프로젝트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선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서 행복대학 예. 발표하시는 모습, 콘서트 하신 모습도 자주 뵈서 예. 그 모습이 참 어르신들의 모습이 너무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긴 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행복대학. 예, 일단 행복대학을 하게 된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가 교당에서 처음 건축을 할 때 만인 불사로 이루어진 교당이에요. 네, 네. 정말 이렇게 누가 특기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 건설을 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지은 교당인데 법회 시간 외에 그 교당을 비워놓는다는 건 뭔가 빚을 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도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뭔가 환원할 수 있는 이 공간을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뭘 했으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저희들이 원기 99년 그 정책연구소 프로젝트 그 사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원불교에 대한 인지도가 오히려 95년도보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8% 원불교를 전혀 모른다는 사람이 28%였는데 네네. 원기 99년에 35.2%라는 네. 말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원불교를 많이 알리고 원불교에 대한 좋은 호감을 갖게 하는 이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원기 100년 기념으로 네. 우리가 행복대학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이제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 교당을 오픈해서 그들이 마음껏 와서 힐링하고 행복을 충전해가고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행복대학을 사실은 원기 10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에 원데이 개념으로는 네. 저희가 5월부터 11월까지 네. 이 행복대학 운영을 좀 더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행복대학이라고 하지만 주 프로그램은 사실은 신바랑 건강 노래교실이에요. 근데 다른 노래교실하고의 차별화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이제 바로 선요가, 네. 오행체조, 네. 그리고 가끔 명상 이런 거를 앞에 가미해서 신바랑 건강 노래교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특강이라든지 또는 야유회라든지 또 그리고 행복 콘서트는 1년 동안 열심히 놀이하고 배운 것들을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공연을 통해서 자존감을 세우시고 어르신들이 좀 더 삶의 기쁨을 갖게 하고
그 공연하는 행복대학생의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많이 또 와서 보게 되고 하면은 네. 점점 원불교에 대한 인지도를 넓히고 또 좋은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기획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선거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야 당선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인지도가 낮아진 것에 충격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역시 사람들이 좀 알아봐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거니까. 행복대학은 제가 말씀 듣기로는 약간 음악대학의 성격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성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특강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가는 활동들이 다 어우러지는 일종의 종합 대학으로 그렇죠.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좋게 가장 선호하는 신바랑 건강 놀이교실이 주로 시작을 했던 거고 차츰차츰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이렇게 확대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송천교당의 교화 활동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꽉 차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대학에는 그럼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되나요? 처음에는요. 교당 문을 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좀 원불교 그러면 폐쇄적인 특수한 사람들만 가는 곳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점점 이제 왔던 분들이 종교에 관계없이 너무 재미있고 좋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요즘은 80명 넘게 나와요. 매주. 매주 나오는데 그 중에는 타종교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런 뭐 종교적인 거부감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법당에 와서 참 합장하고 인사하고 교무님이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친숙하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법당에서 하기 때문에 초파일에 등을 단다든지 하면은 나도 동참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교당의 행사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동참하는 준교도처럼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교당의 활동, 직접적인 활동에도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는 거군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교우님께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여하기가 조금 낯설거나 좀 어려운 자리가 아닐까도 생각은 되는데 특별히 이 활동을 좀 더 집중으로 하시는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은 아니었고요. 제가 오니까 부직자 교우님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었는데 참여율이 이렇게 교당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았다는 거를 주민들한테 듣고 그렇다면 주임 교무가 직접 참여하는 게 어떤 걸 결정하고 또 동참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수월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복지기관에서 복지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능 기부하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역의 유지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된 분들,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원불교를 또 알릴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먼저 여쭤봤냐면 사람들을 계속 오라고 선전하는 것과 이렇게 지역사회에 이제 발을 뻗고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불러드리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지역사회 행사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교당에서 하는 행사에 이분들이 당연히 와줘요. 그냥 인사치레라도 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초청대법회를 보면 이제 그렇게 활동해서 알았던 지역 주민들, 또 지역 유지들, 이런 분들이 자연스레 와서 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가 원하는 걸 열심히 주다 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당에 오게 된다라 하는 거죠. 원불교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우는 얼굴 사진전으로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작년에 행복 콘서트 때 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공연만 보고 가지 않고
뭔가 이분들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겠구나. 그렇다면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걸 연마하다가 이제 우리 거기에 오시는 행복대학 학생들이 50대에서 80대까지 참여를 네. 하는데 핸드폰을 누구나 쓰잖아요. 거의 다. 네. 뭐 이 핸드폰으로 좋은 사진을 찍는 걸 특강으로 강의를 한번 하기로 네. 계획을 잡고 이분들이 사진 찍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걸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출품을 할 수 있도록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서 은혜 나눔 웃는 얼굴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행복 바이러스를 더 확산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행복 대학생들이 하나 사진을 배워서 찍는 것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네, 네, 역량 강화에 네. 노래만이 네. 아니라 네, 네. 그렇게 찍어서 그걸 전시를 하게 되고 그 속에서 그 콘서트에 오신 분들이 사진을 보면서 또다시 웃음을 또는 행복을 또 은혜 나눔을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은혜 나눔 운동을 확산해 가는 일이기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됐죠. 그 외에도 지금 원불교로 알아가기 위한 여행 네. 예. 친설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는데 예. 지금까지도 그 준비하다 오셨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저희가요 그동안에는 이제 이분들이 종교가 다르고 또 원불교에 대한 뭐 원불교를 믿기 위해서 온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불교에 대한 걸 일체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원데이 프로그램에는 원불교를 알아가는 여행 해가지고 그 야유회를 원불교 중앙총부를 껴서 네. 익산의 미륵사지를 네.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적극 찬성을 했어요.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차 두 대로 90명이 가기로 했는데 저희가 90명 정원이 넘었는데도 네. 어제 행복대에 오셔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시는 분이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네. 한 7명 정도를 네. 기존에 우리 교도님, 송천교단 교도님이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네. 좀 이번에 양보를 해달라고 네, 네, 네. 빼고 이분들을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92명이 이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보조석까지 꽉 채워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조심스러웠어요. 이렇게 원불교를 알아가는 쪽에 해도 될지 했는데 너무도 뜻밖에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동참하려고 하고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네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행복대학으로 여러분들을 네. 말하자면 문화활동, 문화예술활동에 동참시키므로 인해서 원불교에 대한 관심 그리고 궁금증을 네. 계속 네.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그 부분으로 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7명의 교도분들께서는 양보를 하셔야 하는 네. 순간도 되고 있겠는데 기뻐하시겠어요. 그래도 네.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그렇죠. 원불교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네. 이 밖에도 송천교당의 지역교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교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도님들께 항상 설명하시고 동참을 요구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은혜 나눔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은혜 나눔 장학회를 결성을 했어요. 인근에 있는 학교 두 군데하고 네. 주민센터, 지역사회 내 주민센터 두 군데 저희가 이제 장애일동의 행정구역으로는 되어 있지만 네. 월곡 일동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활동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곳 네 군데를 통해서 학생들을 3명씩, 12명, 1년에 2번, 2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장학회 활동이 있고요. 네. 저희가 이 원기 100년을 기념해서 행복대학과 함께 같은 날 개원한 게 있어요. 네. 그게 마음학교예요. 네, 마음학교. 송천 마음학교. 그래서 마음 지도사를 양성하는 우선 본인들이 그동안 원불교 교도로서 마음공부 해왔던 걸 점검하고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많은 행사 가운데서 지난 대각계 교절에 있었던 예. 골목장터의 이야기가 참 예. 재미있습니다. 예. 천주교 또 불교 우리 예. 원불교 셋이 예. 한데 모여서 예. 지역 사회를 얘기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 특색을 말할 수 있는 장터를 네. 여셨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대각 나눔 국수도 함께 공양하셨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장이동에 저희는 옛날 구 주소로 하면 231번지에 해당되는 구역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그 끝에 있는데 저희 교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간 이 구역에 있는 분들이 재개발을 하기로 했다가 그것이 취소되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런 이웃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화해시키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소통하고 행복한 마을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천주교 평화의 집하고 상의를 하다가 우리가 한번 나서서 이렇게 함께 골목 장터를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인근의 진각종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또 장애일동 주민센터 통장들 그렇게 같이 연대해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 하나가 되는 골목 장터. 그래서 2, 3일 골목 장터라는 이름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했어요.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종교가 연합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기로 해서 이름도 정했어요. 저희가 앞으로 2, 3일 동지에. 2, 3일 동지에. 예. 그래서 그런 그 지역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그 지역 신문들이 신문에 보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원불교의 문화 활동을 통해서 그곳에 갈등이 있는 것을 서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셨고, 그것이 또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있는 것으로 그렇죠. 이해할 수 그래서 이제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그런 복지관하고도 연대해서 저희 교당에서 영화 상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고 있어요. 그 복지관이 좀 작은 편이에요, 강당이. 그래서 저희 교당에 와서 일정 부분 프로그램도 함께 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서로 연대해서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렇게 같이 노력해보자라는 2, 3일 동지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거는 이제 정리하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문화 활동을 통해서 지역 교화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의 모든 초점은요, 대상자 중심,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자 중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어디가 가려운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쉽게 정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국수를 나누는데 국물을 일부러 그 동네 가서 끓였어요. 국물을 아침부터. 그랬더니 이분들이 냄새가 너무 솔솔 나서 안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국수가 너무 맛있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휴식을 취하던 사람들이 이제 오전에 쉬었다가 12시부터 했거든요. 이게 다 이제 몰려나와서 국수를 먹으면서 그 이렇게 뭔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쉽게 접근하고 쉽게 하나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저희 그렇게 막온 주민이 다 나오진 못했지만 이것이 발전해서 앞으로 온 동네 주민들이 하나 될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가는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활동이라든지 또는 그런 골목 장터 같은 그런 활동들이 크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참 많은 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분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계신 의원들도 생각나실 것 같고, 동장님도 기억이 나실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가운데서 생각을 전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영상 편지 형식으로 카메라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동안 저희 교도님들이, 성촌교당 교도님들이 참 편하게 각자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즐겁게 살다가 제가 부임해서 교당을 개방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다하고 힘들고 그런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교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진정코 그야말로 성불재중 재생의세의 서원을 이루어가는 일이고 앞으로 우리 교당들이 해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함께 더 열심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천교당에 가서 뵀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햇빛발전소를 통해서 가장 많은 전기료를 아낀 교당에 대해서 상도 받으시고, 특히 초청법회를 여셨을 때는 정말 그 교당이 꽉차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거워하시고 오밀교를 알아가는 그 모습도 뵀고요. 또 하나는 북콘서트 같은 아주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한 그런 행사도 여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의 각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참여한 모습도 뵀습니다. 송천교당의 모습은 이렇게 열린 교당이구나, 누구나 참여해서 잠깐이라도 앉았다 갈수 있는 교당이구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셔서 그곳에 차고 넘치는 분들이 다녀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